네, 2021년 10월 11일 이정훈입니다. 화천대유 사건 26번째. 오늘의 제목은 김만배 씨가 한 말이죠. 인허가 담당한 성남 도계공이 과반의 주주인데, 성남의 뜰 과반의 주주인데, 유동규, 남욱, 정영학, 그리고 김만배의 배신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적어도 정영학은 이미 수사를 받고 있고, 김만배 씨가 검찰에 소환되죠. 유동규 씨는 구속이 됐고, 남욱 씨가 남아있습니다. 이렇게 차례로 불려들어가 조사를 받게 되면 그 끝은 어디를 향할까 궁금합니다.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이재명 씨가 후보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웃지 못했죠. 그것과 더불어 돈 보고 모였다가 돈 때문에 흩어지는 군상을 보면서 찹찹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천화동인 5호 실소유주인 정영학 씨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에 따르면 김만배 씨가 1208억 원 배당받은 천화동인 1호는 내 것이 아닌 것을 다 알지 않느냐? 절반은 그분 것이다 라고 말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일까요? 남욱 변호사 추천으로 성남 도계공에 근무했다가 상당히 무리를 일으켜서 퇴직한 정민용 변호사, 10월 9일 검찰에 자수사를 제출했는데 거기에는 유동규 전 성남 도계공 사장 직무대리로부터 내가는 유동규입니다. 천화동인 1호의 실수요죄란 말을 여러 차례 들었다. 라는 고 했습니다. 그런 자술서를 정민영 씨를 썼습니다. 그리고 정민영 씨는 2020년 11월 그와 유동규 씨가 같이 만든 유원홀딩스의 돈 11억 8천만 원을 유동규 씨에게 빌려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유동규 씨에게 어떻게 갚을 것이냐고 물으니 유동규는 천화동인 1호는 내 것이고 차명으로 맡긴 것이다. 돈을 뺄 방법을 찾고 있다. 라고 말했다고 자술서에 쓴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천화동인 1호는 누구 겁니까? 김만배 씨는 유동규 씨보다 4살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유동규를 그분이라고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만배 씨는 성균관대학교 84학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84학번이 재수하지 않았으면 1965년생입니다. 이재명 씨, 공식적으로는 64년생으로 돼 있지만은 실제는 1년이 빨라서 63년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63년생이 대학 들어가든 재수 안 하고 들어가든 82학번으로 중앙대에 들어갔죠. 검정고시를 통했지만은 제 나이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김만배 씨보다가도 2살 정도가 많은 걸로 보이죠. 그리고 경기지사이고 대통령을 노리는 사람이니까 그분이 누구일까요? 대장동 특혜 대가로 개발 이익의 25%인 700억을 유동규에게 제공하기로 했다라고 하는 혐의를 받고 있는 이가 김만배 씨죠. 그가 10월 11일 오늘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현재 조사를 받고 있겠죠. 근데 그가 이번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는 나다, 김만배다라 그랬습니다. 저는 이 발언을 보면서 아니다라고 하게 되면 문제가 커지죠. 우선 뭐가 커지냐, 뭐 유동규냐 그런 문제가 나오는 걸 떠나서 금융실명제를 위반한 게 됩니다. 금융실명제 위반이 얼마나 큰 건지는 또 다른 문제고요. 그리고 이 실소유주가 나라고 할 때, 나라고 하지 않으면 또 다른 문제가 생겨 나라고 할 때 나중에 이 이익은 자기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김만배 씨는 정민영 변호사가 유동규가 천화동인의 주인이라고 하는 자수서를 냈다는데 유동규가 주인이면 유동규는 저한테 찾아와서 돈을 달라고 하지 왜 정민영 변호사한테 11억 얼마죠? 8천만 원을 빌렸겠느냐? 이렇게 논리적인 설명을 했습니다. 이 부분 뒤에 따져보겠습니다. 그의 변호인은 정민영 씨가 검찰에 제공한 녹취록에 대해서 정영학이 녹취한 것을 알고 일부러 허위 사실을 유포시킨 것이다. 정영학이 녹취한 것을 알고 일부러 허위로 말한 것들이 그 녹음에 돼 있다. 천화동인 1호는 김만배 소유로 그 배당금을 누구와 나눌 이유가 없다. 나눴으면 또 다른 문제가 되죠. 이게 정치자금 수사가 되고 금융실명제 위반이 되고. 지금 제기되고 있는 여러 의혹들은 수익금 배분 등 갈등 과정에서 특정인이 의도적으로 녹음하고 편집한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이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봐야 되죠. 그리고
김만배가 이재명 씨의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역할하지 않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 사법부가 그렇게 호사가들이 짧게 생각하는 식으로 움직일 수 있는 존재는 아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이건 좋습니다. 네. 이번엔 정미용 씨 자수서 부분을 보겠습니다. 그런 10월 9일 날 검찰에 20초 분량의 자수서를 제출했습니다. 그가 성남 도계공에서 문제를 일으켜서 퇴사를 했죠. 그리고 경기 관광부서 사장을 하다가 나온 유동규하고 유원홀딩스를 세운 건 다 아시는 사실입니다. 그 전에 유원오게닉스를 세웠다가 유원홀딩스로 바꿨죠. 그는 자수서에다가 유동규로부터 지난해 하반기, 2020년 하반기입니다. 즉, 유동규가 경기관광공사 사장하던 시절이죠. 경기관광공사가 경기도의 골프장을 관리한다. 퇴직 후 이 업체들의 비료를 납품하자는 제안을 받았다. 아니, 관광공사 사장을 한 사람이면 퇴직 후에 좀 의젓하게 있지. 자기네가 그 경기도에 있는 숱한 골프장에다가 비료 납품하자는 사업을 하자는 생각을 합니까? 참 격이 없는 사람이네요. 유원홀딩스는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 자산관리 관계사 천화동인 4호, 바로 남욱이 대표죠. 부터 20억 원을 받았다. 20억을 받았다. 유원홀딩스가 남욱으로부터 20억 받았다라고 자수를 했습니다. 이러한 천화동인 4호 사무실을 검찰은 압수수색을 했었죠. 그리고 계좌를 추적해서 천화동인 4호에서부터 유원홀딩스로 20억과 15억, 도합 35억에 간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정민영 씨가 자수한 내용 20억을 받았다라는 건 사실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받은 돈을 이 돈은 유원홀딩스 사업비, 그러니까 유원오게닉스가 비료 사업한다고 한 건데 이 유원홀딩스는 이 돈을 비료 사업에 비료 납품하는데 전혀 쓰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검찰은 이 돈은 유동규가 김만배로부터 받기로 한 25%, 즉 700억 원의 일부로 본다고 그런 입장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천화동인 4호를 거쳐서 돈을 준 거는 자금 추적을 어렵게 하기 위해서 천화동인 4호가 투자한 것처럼 꾸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만배 측은 정민용 변호사의 부탁으로 남욱 변호사가 개인적으로 35억 원을 투자한 것일 뿐 화천대유나 김만배 씨는 관련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앞으로 다툼이 있으니까 두고 봐야 되겠죠. 검찰은요, 정민용 씨가 자수서를 제출하긴 했지만 천화동인 1호 전체가 유동규 것이라고 하는 내용을 뒤늦게 제출한 것은 석연치 않다라고 의심을 또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정영학 녹취록에 유동규가 허위 사실을 포함시켰다는 김만배의 주장도 또한 신빙성이 낮은 것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유원홀딩스 처음에는 유원오게닉 그래갖고 비료 사업한다 그랬죠. 근데 올해 1월 20일 정관을 변경해서 부동산 공급, 매매, 임대업, 부동산 개발 컨설팅을 추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즉 부동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죠. 그러면 남욱 씨가 보낸 35억은 어느 용도의 돈일까요? 또 뭔가 꾸미려고 하다가 다 파탄이 난 거죠. 검찰이 확인한 유동규의 술의 사실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김만배로부터 사업자금 5억 원을 받았죠. 이거는 구속영장이 있습니다. 2013년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자 정재창으로부터 3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정재창 씨는 대장동 사업이 대박이 터뜨리자 남욱하고 정영학을 찾아가서 돈 내놓으라 그래서 두 사람으로부터 60억씩 도합 120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30억 내놓으란 소송을 정영학 씨가 대표로 있는 천화동인에 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죠. 현재 이 정재창 씨는 잠적 중입니다. 그의 신원도 확인해야만 또 다른 사실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유동규 씨는 남욱으로부터 35억 원을 투자 약정 받았고 35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정영학 농치록은 2015년 3월 대장동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남욱 등 화천대유 주주측으로부터 8억 3천만 원을 받은 것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걸 도합하게 되면 도합 51억 3천만 원이 되나요? 네, 이 정도 돈을 유동규 씨는 받은 걸로 보입니다. 자, 정민영 변호사 문제를 보겠습니다. 그는 유동규가 전초 위자료로 5억 원을, 그 다음에 재혼한 여성 주택 마련 자금으로 6억 8천만 원, 도합 11억 8천만 원을 달라고 해서 그 돈을
2020년 11월 송금해줬다 그랬습니다. 송금을 해준 후 유동규와 대여 약정서, 즉 빌려줬다는 약정서를 맺었습니다. 이때 정민용 씨는 어떻게 갚을래? 하고 물었더니 유동규가 천화동인 1호는 내 것이고 차명으로 맡긴 것이다. 돈을 뺄 방법을 찾고 있다. 라고 했답니다. 정민용 씨는 이걸 보이기 위해서 검찰에 이 약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이거를요, 이런 시행사들은 법률에 빡꼼이 됩니다. 따라서 서로 돈을 주고받을 때 투자 약정서도 맺고요. 서로 빌려줬다는 이런 약정서를 맺습니다. 남욱 씨가 이미 그 한번 문제가 돼서 대장동 로비 사건으로 말려들었다가 법률 자문료라고 하는 영수증 때문에 살아난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다 만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잘 따져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볼게. 김만배 씨는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50억 약속 클럽을 공개했었죠. 6명. 그리고 곽상도 아들한테 이미 50억이 갔으니까. 그러면서 350억 정관계 로비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럼 350억 정관계 로비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를 밝혀줄 인물이 김만배인데, 네, 그래서 김만배 씨 소환이 의미가 있는 거죠. 정영학 씨 녹취록에는 김만배가 성남시 의회 의장에게 30억, 성남시 의원에게 20억 전달했다. 실탄은 350억이다 라고 말한 바 있다 라고 돼 있습니다. 350억하고 아까 6명 추가로 한 게 따지면 얼추 맞기 때문에 김만배가 어떤 로비를 했느냐가 상당히 궁금한데, 이에 대해 김만배 측 변호인은 인허가를 담당한 성남 도계공이 과반 주주인데, 성남의들의 과반 주주죠. 무슨 로비가 비유를 하겠냐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말은 아까 제목으로 뽑았던 말인데, 말을 뒤집으면 성남시와 짜고 쳤다는 얘기잖아요. 로비할 필요도 없고 이미 사전에 다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재명이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냐 이겁니다. 이러한 대장동 특혜 사건을 허가해 준 사람이 이재명이 어떻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될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자, 정영학 씨가 처벌받을 것을 무릅쓰고 녹취록을 검찰에 제공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게 이제 바로 이 사건이 터져나온 이유입니다. 이 화천대유는 성남의 뜰로부터 처음엔 이제 자산관리만 하면 되는데 두 필지를 받아가지고 거기다 아파트를 직접 짓습니다. 포스코하고 대우한테 짓게 합니다. 그리고 그걸 분양해서 3천억대의 추가 수익을 올렸습니다. 이건 제가 누차례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거 말도로 또 세 개의 필지를 받아서 건설회사한테 팔아서 또 몇천억을 올렸고. 근데 어쨌든 3천억대의 이 시행사업은 완전히 계획이 없던 수익이었던 모양입니다. 때문에 남욱하고 정영학 씨가 이 양반들이 초기에 PFV를 만들어서 대장동 사업을 공영개발로 못 가고 민간개발로 가게 만든 사람들이죠. 그 초기 사업을 위해 지출한 비용이 있으니 더 배분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김만배는 아니다, 우리도 많은 로비를 했기 때문에, 즉 350억 실탄 바로 그분이죠. 거기에 써야 되니까 당신한테 추가 배분을 못한다 라고 해서 갈등이 발생한 걸로 보입니다. 돈 때문에 모였다가 돈 때문에 싸움이 벌어진 거죠. 그리고 김만배는 또 이런 주장을 합니다. 현재 부회장인 이모 전 대표이사의 퇴직금으로 120억을 줘야 되고 임원급한테는 50억 이상을 줘야 되고 일반 직원은 최소 5억 원 플러스 성과급 또 위로급을 주기로 이미 계약했으니 그 비용은 천화동인 주주들이 천화동인의 1, 2, 3, 4, 5 주주들이 있죠. 그 주주들이 화천대유가 이제 이런 비용을 제출해야 되니까 이걸 공동 부담해야 된다. 이렇게 되면 어떡합니까? 천화동인의 뭐 몇십 프로 지주인지 100% 주주인지 모르는 실질 주인인지 모르는 유동규 몫이 줄어들죠. 이것 때문에 유동규와가 마찰이 생기는 겁니다.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남욱 그다음에 정영학과 마찰이 생기는 거고. 이 정영학 씨는 유동규와 갈등을 빚는 과정에서 인간적인 모멸감을 겪었다 그러죠. 유동규는 이걸 인정합니다. 술기운에 뺨을 때린 것은 맞다. 정영학 때렸다. 그러나 이번 사건과는 무관하다. 공동경비로 사용할 자금을 김만배 씨와 정영학 사이에서 서로 부담하라며 싸우게 됐고 유동규는 이를 중재하다가 녹취를 당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근데 이걸 또 봐야 됩니다. 흥미로운 보도가 계속 나옵니다. 김만배가 이 대장동 사업을 2015년에 성남 도계공에 공모하잖아요. 3월 달에.
6월달 공모하잖아요. 그 전인 2014년에 판교 PFV에다가 80억을 투자합니다. 근데 판교 PFV는 이 대장동 사업을 확실히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매우 상황이 안 좋았습니다. 판교 PFV는 이제 많은 돈을 끌어와서, 이 판교 PFV가 제가 그전에 대장 PFV라고 말씀드린 것과 비슷한 조직으로 보입니다. 즉 대장동 땅들을 다 구입해서 대장동을 민간 합작 개발로 가게 한 바로 그 시행사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회사는 2010년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기들이 많은 돈을 빌려줬죠. 이 회사들 중에 일부가 부산저축은행 등등 뭐 이렇게 보입니다. 그들이 빌려준 돈 1,800원을 돌려달라는 기한이익 상실 요구를 받은 상태입니다. 즉 기한이 지났으니 빨리 돌려달라, 그런 요구를 받았는데, 그러면 이 판교 PFV는 무너져야 되는데 여기다가 김만배 씨가 80억을 투자했다라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이듬해 대장동 사업에서 판교 PFV의 후신인 성남의 뜰이 된다는 확신이 없으면 못하는 거다. 그러면 짝을 치는 고스톱이란 그림이 나오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놓치지 말아야 될 게, 2014년 이 김만배는 이런 사업하고 있었는데 본인의 신분은 기자였다는 사실입니다. 언론중재법에서 언론의 뭐 정당성을 요구하는 게 어떤 정당입니까? 민주당이죠. 뭐 가짜뉴스를 떠나서 뭐 누구랑 짜고 치는, 뭐 언론이 누구랑 뭐 영화 내부자를 치면 어쩐다 비판하는 게 민주당이죠. 근데 민주당이 주도한, 성남시가 주도한 이 사업에 기자가 개입돼 있습니다. 근데 이 정도 되면은 시끌벅적해야 되는데 조용해요. 보수 언론의 기자가 만약 이렇게 했다 그러면 지금 난리가 났을 겁니다. 좌파들이 가만 안 있었을 겁니다. 웃기는 겁니다. 이거를요, 얼마 전에 있었던 조선일보 논설위원인 이동훈 씨가 포항수산업자한테 금품을 받았다라고 하니까 요란스럽게 보도가 있었죠. 그거와 비교하면 너무 차이가 납니다. 김만배의 시행사업 비판하는 언론이 없어요. 참 잘못돼도 너무 잘못됐고, 좌파는 기준도 없는 집단입니다. 자, 판교 PFV는 2009년 정형학과 남욱이 만든 시행사로 지금 조사되고 있습니다. 남욱은 그때 자금 조달하고 땅을 수용, 지주작업, 제가 몇 번 설명드렸죠. 또 인허가 사업을 담당했고, 남욱은 판교 PFV의 자산관리업체인 판교 AMC, 이게 자산관리회사입니다, 의 대표와 사내이사를 맡아 사업구조와 수익 배분을 설계했습니다. 따라서 판교 PFV는 처음에는 이제 이모 씨가 하다가 이걸 토해놓으니까 남욱 씨가 봤는데, 그러면서 대장 PFV로 온 것 같은데 거의 같거나 관계 있는 범인이 확실해 보입니다. 때문에 검찰은 김만배와 유동규가 대장동 사업을 공모하기 전부터 짰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장동 개발 이익의 25%인 700억 원을 넘긴다는 약정을 맺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이걸 이제 김만배를 불러서 조사를 하니까 밝혀야 되겠죠. 이게 이제 김만배 씨를 소환한 현재의 위치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소환되면 기자들이 검찰에 들어가기 전에 그 사람, 이 김만배를 놓고 질문을 하죠. 그 질문이 결국 핵심입니다. 거기서 답변이 나왔어요. 인허가 담당한 도계공의 과반 주주인데, 김만배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성남시하고 대장동 개발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화천대유하고도 그런 거예요. 그 사이에서 모든 게 터져나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관련된 사람이 대통령이 되겠다고, 이 정도 나왔으면 본인이 이미 사퇴를 했어야죠. 끝까지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수사도 끝까지 가야 됩니다. 팩트를 보고 해요. 팩트 앞에는 어떠한 것도 맞서기 어려울 겁니다. 이 수사를 지켜보기로 하죠. 부족하면 특검을 요구하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